네, 님은 저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명성을 줬고 신뢰를 준 거죠. 그래서 제작 지원이든 투자든 훨씬 더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매끄럽게 그 작업들을 할수 있는 그런 유리한 걸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 인생도 바꾼 거고. 할머니는 제가 할머니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는데, 할머니께서 한국 영화에 한국 다큐멘터리에 판을 바꾸셨고, 신모형에게 그렇게 작업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탁 펼쳤는데 뒤에 파란 바다가 쫙 펼쳐진 데 머구리가 이렇게 배에다 팔을 탁 얹어놓고 투구를 벗고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진을 참잘 찍으셨던 것 같아요. 딱그두 페이지에 걸쳐서 크게 사진을 화보처럼 냈는데 거기에 써진 거였죠.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애인 머구리였거든요. 두 다리가 불편한 잠수병에 걸린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두 다리를 내어줘야만 했다라는 그런 미다시가 있었는데 그거 본 순간 확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 대한 은유다 이게. 다른 굉장한 스펙타클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우리 인생 이야기 같다. 하다 보면 회사 다니면은 상징적인 간쓸개도 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간쓸개를 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이 망가져서 재밌어요. 그런 거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죠. 내 가족들을 부양시키고 내 아이들을 가르치고 와이프를 먹이고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모든 남자들 가장은 남자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라는 역할들에 이 갖는 그러한 상징들이 두 다리를 내주는 거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해산물을 건져서 식솔들을 먹이고 살리는 거 이게 우리 인생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소재를 했는데 아저씨가 이제 아프면서 병원에서 못 나오면서 새 봄이 되고 4월 1일에 이제 어장이 열리고 이 촬영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그 머구리 소재는 내가 소재로서 해보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캐릭터를 할 거냐를 하는 이제 공백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탈북자 출신의 박명호 씨를 뒤져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영상들을 좀 찾아본 거죠. 매우 매력적이더라고요.